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걱정을 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오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격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국정역단에서 코이카에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본부를 맡고 있는 백숙희 이사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봉사단 파견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코이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사람 중심의 평화 중심 그리고 상생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개발협력기관으로서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우리 정부가 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에 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도 코이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또 아프리카 그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코이카가 하고 있는 일을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션 시작하기 전에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감비아분으로 유네스코 동부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소장인 안테레스 은동 자타입니다. 감비아는 여러분들한테 혹시 낯설 수 있는 그 국가 이름일 수가 있는데요. 세네갈과 기니비사우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고 뿌리 소설의 앞단에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안테레스 은동 자타 소장님은 유네스코 동부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즉 리지널 디렉터로서 13개국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담당 국가를 보면은 코모로,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루안다, 세이셸, 탄자니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54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게 나라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 있을 텐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한번 공부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테레스 은동 자타 소장님은 하버드대학교 정책분석 및 개발 리더십 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감비아 라민에 위치한 세인트 피터스 고등학교 최초 여성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양성평등에 있어서 선두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9년부터 2004년간 감비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유네스코 본부 기초교육국장 및 유네스코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교육부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원 크리벳 김철희 선임연구원이십니다. 김철희 박사님은 현재 이제 직능원에서 고용능력 자격 연구본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유네스코 아테 지역 본부에서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 근무하셨고 직능원 근무 이전에는 노동교육원, 국회 사무처 등에서 고용노동 및 교육 관련 분야를 담당하셨습니다. 전문 연구 분야는 노동시장 분석, 고용보험 등입니다. 현재는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회의,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위원회 전문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대외정책연구원 박용호 연구위원입니다. 박용호 박사님은 국제기관인 KF에서 20년 이상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문제에 다양하게 연구해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와 방송통신소에서도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분이 발표하시고 두 분이 토론할 예정이신데요.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한 분이 하시는 관계로 30분 정도 할애할 예정이고 토론자들께도 10분 내지 15분 시간이 할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간의 토론이 필요할 거에 진행하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신 질의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스마트폰에 올라와 있는 걸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019년도 글로벌 인재 프로모션 시트랙인 함께하는 모두의 직업 역량 개발의 세 번째 세션인 글로벌 인재 격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테레스 은동 자타 유네스코 동아프리카 지역 소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땡큐 베리 머치 매담 체어. Distinguished discussants, ladies and gentlemen. This afternoon, I'm sure you would have noticed I am so very different, and I want to thank the Korean government for inviting me to my colleagues from CRIVET to be one of the first African speakers at this forum. May I start by appreciating this wonderful opportunity that I have been given. I have learned a lot over the last day and a half, and I believe it has really broadened my horizon. I believe what I intend to do right now is to just share some perspectives. Since this is the first time, and Africa, as has been introduced by the chair, has 54 countries, it's not possible to do justice within half an hour. But I will give you an overall picture that would help you to understand where I come from and the kind of work we are doing, and how the Korean government and COICA has severally done a lot of interesting and good work focused on really bridging the divide, whether you call it digital, whether you talk about the skills gap. We've always had Korea as a trusted partner working with UNESCO in identifying through their research institutions areas of interventions for the various governments. Ladies and gentlemen, I believe over the last day and a half, we have all been reflecting on how we can reimagine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I believe UNESCO has done a lot of reflections in the past and is still doing, looking at the future of education. But it has always been from the premise that there are four main pillars. Whatever we say about education, it must really help us to learn to know. What's the knowledge? What's the knowledge gap? You have to learn to know, and through learning to know, you will learn to become. There is no situation that is static. Knowledge must make a difference in who we are, and that's why education is so important. But again, we also know that the third pillar is learning to do. Whatever we know and we become, we should be able to apply. And this is where the skills issue come in. And then finally, and I hope you all appreciate it, education cannot really add to much if we do not learn to live together in peace. Actually, this forms the preamble of the UNESCO Constitution. Since it's in the minds of men, at the time it was only men they referred to, but today we talk about men and women, that war begins. So it is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 that the defenses of peace must be established, must be constructed. So with that as a background, UNESCO works in five areas to respond to these pillars of education. Education, of course, because this is how we are able to engage with governments in supporting institutions. But UNESCO also works in the area of science, and we know that the age at which we are really focusing our attention calls for a lot of scienc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But it also looks at other aspects of science, especially
In Africa, we have a lot of focus on hydrology. There is a whole commission that looks at that, and there is also the commission that focuses on oceans. Another area in which UNESCO is working to ensure that these defenses are built in our minds i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we know tha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e also need technology. And this is the age in which we are. But these were things that the founding fathers of UNESCO over 70 years had thought about. And we are living in times that is very evolutionary. And we also, within the context of the work of UNESCO, have the focus on social and human sciences. In other words, there is a lot of focus on research. Whatever one has to do for it to be meaningful, it must really be informed by research findings. So these are the various sectors that make up UNESCO, and it is through this means that we have expertise and we work with institutions, bo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nd civil society, to be able to build the capacity that is required. Now, if I look at what we need in reimagining education and responding to the global talent gap, we are very much instructed by the Global Development Goal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lthough we have 17, I'm sure you are all aware of it because it was under the architecture of one of the great sons of Korea that we had defin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easy way of looking at it is that the development goals talk about people. There are 5 P's. It talks about people, it talks about planet, it talks about prosperity, it talks about peace. But all of this cannot happen without partnerships. And this is the relevance of this conference. The conference underpins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we work collaboratively. It is only together that we can overcome challenges. And in Africa, we very much believe this is the only way. There are huge gaps. One that we cannot in any way present is mind-blowing, because when you, from your experience in Korea, see a situation where education is so prioritized that very few, if any, would really lack that minimum starting off point in order to be able to be a responsible member of society. The flip side of it is in Africa, we are still struggling for access to basic education. Whereas you're talking about tertiary, you're talking about university, you're talking about digitalization, you do have a good percentage of African children who have not even seen the inside of a classroom. For those who have the opportunity to go to school, we still have a huge problem of the transition to secondary. Whilst it's improving at the primary level, the challenge for the secondary is still there. And this should give you an indication where we are coming from when we talk about the skill gap. If you cannot have basic knowledge, where do skills come in? And if we look at some of the problems Africa is faced with, it is really linked to the fact that you have a huge population of young people that are left behind. What's the consequences of leaving people behind? What's the consequences of inequalities? What is the consequences of injustices? So when the problems come, you begin to understand that a huge percentage, over 60% of young people, do not have an opportunity to go through secondary school or complete secondary school
or get a job. And again, I would say we have in different ways benefited through ou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South Korea, KOICA, address a number of issues. Here you're talking about gender equality. There we are talking about girls' education. Girls that cannot go to school because of cultural reasons. In fact, this is another area where I had left out when I was introducing what UNESCO does. There is also the culture. There is a culture that believes and still is practiced in some remote areas that girls need not go to school. And this, I would want to salute KOICA, because from the support of KOICA, we have been able, for instance, in one of the countries I cover, in Tanzania, provided education for girls in very remote areas, areas where they cannot walk to school, and they do not have schools, neither do they have teachers. But through the intervention of KOICA, we've been able to give that kind of support. Again, through the education department, UNESCO has been able to work with South Korea in coming up with targeted interventions for skills development. And it is a project that is supported by CRIVET. It has already covered 5 countries in Southern Africa. It is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What a wonderful way of thinking of extending support. But maybe the question would be, has it enabled Africa to rise? And where do we stand? Maybe I also want to just put in a context why Africa lags so much behind. And this is the reason why I appreciate this forum of Human Resources Forum. Africa lags behind because its history had been one that split Africa into small economies. And you know, if you're talking about development and you're very small, with very limited resources, it is more difficult than when you are bigger. And so in Africa, you have 54 countries, each struggling, but each very much divided based on this division of sovereignty. And so you have to grapple with unification. And through the African Union, there's been a lot of focus on looking at how can Africa work together. Again, very reflective of this particular forum. Unless we can come together and work together, it will be difficult to overcome the challenges. Another which we have to begin to focus on, even as we enter in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fact that the 3 other revolutions have not in any way facilitated the growth that is expected in Africa. Why? Because generally the understanding had always been to be the supplier of raw materials. And you imagine, if we are saying in reimagining education, we want to have people who can think, to innovate, and to produce, and to really be employed or self-employed, you have to really break that mold. And the only way we can break that mold is through technology, because technology would permit that you make that quantum leap from where you are. You cannot go back catching up on the past 3 revolutions. And this is where we are. At a time when we know there is an explosion of information, there is an explosion of knowledge on the internet. So what should be the priorities of African governments? African governments must begin to look at a way through technology that can make a difference, that can lift its people from abject poverty. But it has
to invest. And since yesterday, we looked at different ways in which we can reimagine education. But education is an investment. It's an investment that can change lives, change economies, and can guarantee peace. You may be aware that the young people that do not find opportunities in Africa tend to always want to migrate. So we have huge stories of migration. At the beginning of times, when we had a situation of colonization, Africans were actually brought over to work. It is now changed. Africans are bringing themselves over through migration to seek better opportunities. So while this BEAR 2 is looking at better opportunities for Africa's rise, better education, you have people who do not believe in the education system. We have, therefore, to turn around the situation in Africa, invest in research. Invest in research to be able to know what type of educational reforms can bring the population closer to benefiting from the digital economy. So this,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insight into the intervention of BEAR 2 and what opportunities it can bring to Africa. Right now, the support goes to 5 countries among the 13 countries I cover in Eastern Africa. And the idea, based on the experience of BEAR 1, which covered 5 countries in Southern Africa, which appeared to be more like a project, we anticipate and we have been working to engage governments in ensuring that BEAR 2 would be one of engagement between technical institutions, between partner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d we hope we'll continue to get the same support that CRIVET had brought to the other 5 countries. That's one way in which we have reconceptualized the intervention to address some of the skill gaps. And one of the areas of primary importance is not just to impose that you should do this or you should do the other. We had a free hand through this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work with government in identifying where their priorities are and to choose one which could respond to building the skills gap for the young people, to help them engage in entrepreneurship, and to contribute to nation building. And so in these 5 countries, the engagement had been to work with government to identify different sectors. And quite naturally, we have at least 2 of the countries, I think basically Kenya and Uganda, that are more interested in Ethiopia and Uganda that are interested in agriculture. One is looking a lot more on agro-processing. We also have in Kenya the focus on solar energy. You know, I mean, there are things that you can get and get engaged in more easily, and so therefore there is the sunlight. And what is more important than capitalizing on how young people can engage more in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n you have in Madagascar, you may have heard about Madagascar. Madagascar has chosen to focus a lot more on the textile industry. And Madagascar is an island state.
And it draws its inspiration from a successful island state, which is called Mauritius, and where they have got good experience in working in the textile industry. And through this, the energy level has really increased to the point of bringing together Madagascar and Mauritius, trying to work together in supporting one another. So this is the extent to which we are beginning to see a lot of good work. But we also feel, I said to you earlier, that we have a problem with the education system, we have a problem with exclusion of girls. And one of the areas of work where we are really working closely, not necessarily with South Korea, but with other partners, and we hope to learn from South Korea, is the promotion of STEM for girls. Because most girls are afraid of the sciences. But we have discovered with encouragement, with mentorship, they are doing very well. And so we also promote STEM education. Through Quaker, we had also been able to introduce ICT in education, working in particular with teachers' institutions. So at the level of teacher training, we've been able to help them build, you know, the competencies, basic competencies in using ICT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ese are very important four steps, and we hope that this engagement will continue. And so, learning from the best, Korea, from other developed countries, we are not only focusing on primary education, because we realize for too long it's been a focus on primary education. And much as studies have shown, at least primary education would make a difference, we realize it does not buil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level of education determines the extent to which you can broaden your horizon and you can think and innovate and you can also ensure that there is creativity. And so the evidence suggests that Africa needs to really increase its investment in areas beyond primary education, because most of the investment presently is at the primary level. It has to go to the secondary, and it has to also invest in science education. And to do that, we need all of us together, working together and agreeing that this is an area to go. And what have we been able to achieve so far? We have been able, at the level of these five countries, in Uganda, for instance, I mentioned that BEAR 2 is geared towards creation and enh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reas of promoting agric technology. Some Ugandan youths have already invented drones to position modern technologies in addressing current challenges in all spheres of life, including agriculture. In Uganda as well, and also in Tanzania, there is the feasibility to really strengthen that collaboration so that they also can learn from the good practices in Uganda. In Kenya, BEAR 2 is increasingly focused on the solar energy, as I've said, and they've targeted certain technical schools increasingl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solar panels and become more self-sufficient in energy supply. Maybe I will, with time permitting, just proceed a little bit further and give some of my views in general about Africa. The entire continent has to prioritize this digital economy. And to do so, it must invest in ensuring that there is internet connectivity. You cannot deal with Internet of Things if it continues to remain the privilege of just a few. We must break inequalities. We must focus on implementing all the 17 SDGs. Because unless we deal with this,
the youth would continue to leave the continent. There is brain drain because opportunities are not there. We are talking about skills in a way that would ensure that we no longer teach in the traditional ways, but we give more freedom for young people to imagine and to innovate. These are the kinds of reforms that we are really gearing up towards, because if we continue in the old-fashioned way, our young people would not be able to dare into this new economy and be part of it. I believe tha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need to accept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people-centered. And this I have really appreciated from this forum. It is not just technology. Technology, machine learning, it facilitates what we do. But at the center of it, at the heart of it, are the people. And so for m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o be people-centered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technology. We cannot have a prosperous world, a peaceful world, if people cannot get along, if people cannot embrace diversity. I could very much close with the fact that I've been around you the past 1.5 days. Apart from people looking at me, very few would even approach to find out who I am. But I believe, while the government is doing very well in that, I will call upon the Korean people to understand that your efforts really being translated through the government should extend to all of you. Come out and see what Africa is, so that together we can reimagine the education and the skills that young people need, rather than allow them to migrate. Another problem that is experienced because of this lack of imagination of the potential in the human person is resulting in conflict. So in Africa, in many parts, you have a lot of refugees, people who have left home because the situation is unbearable. And therefore, I believe, even though you are not affected, we know Korea has one of the best democracies. Let us partner with institutions, with governments, to really begin to bring home the importance of building sustainable peace. Yes, we can have all of these technologies, but if the people are not happy, it will not come to much. Out there, with the little we have, there is happiness. So there is coexistence. There is possibility of learning how we can also live with little rather than live with much. And so as I conclude, I just want to share once again that it is not a hopeless situation, but it is one that has to really build upon experiences outside and a lot more research. Because unless we invest more on research, we will continue just to pick and choose what different people are doing, and we try to do the same. But would that be responding to the skills gap? And again, this is an area where UNESCO works with the African Union in addressing the skills gaps. And with CREVET, we are looking at the skills competition. Help young people to begin to aspire. Some of them have already started engaging in coding, in building applications. Maybe for your information, you want to know that mobile money was first started, invented by a young person in Kenya. And today, it's at a global level. So, ladies and gentlemen, it's not all hopeless. There are some success stories, and we must learn to really scale up these success stories, build the confidence of the young people to believe that it is not when the teacher tells you do this. Knowledge is something that is really inspired from within, and that passion can also be built in our young people. I believe very much that the future can be bright, and I look forward to organizing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 CREVET, with COICA, a similar forum in Africa where young people can be inspired
by some of your intellectuals and other intellectuals in Africa to think and put people first. Remember, the SDGs is about people. If we don't put people first, technology can be, because it's evolutionary. The human person has never gone back. The human person has been evolving, and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upposed to accompany this evolution. I thank you all for your kind attention, and I look forward to meeting some of you in Africa when we organize our own human resource forum. Thank you very much. Ah, N 소장님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역할부터 성평등, 여성 교육, 그리고 스템 교육, 그다음에 베어투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코이카 프로젝트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저희에게 좀 멀게 느껴지지만 저희가 봉사단도 많이 파견하고 있는데요. 봉사단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나서 지금은 한국에서 아프리카가 우리하고 멀지 않은 나라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활동들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상 얘기를 할 때 빈곤을 퇴치하려면은 여성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빠른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코이카도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P, 4P 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People, Peace, Prosperity. 결국에는 사람 중심이어야지만이 저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왔고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사람 중심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김철희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철희입니다. 방금 발제자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아니 그 이후에라도 아프리카에서 포럼이 열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쪽에 계실 것 같아요. 만나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제목을 잘 정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직능은 황비 박사님 계시지만 지금 핫 이슈 같아요. 글로벌 인재 격차, 인력 이동. 그래서 특히 N 소장님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 디지털화,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셨는데 아주 절묘하게 잘 엮으신 것 같아요. 사업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기술이나 환경 변화, 경제사회 변화, 지역국가 변화, 사업수익 방식 변화, 참여자 변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좀 토론을 할까 합니다.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맞고 있는 환경 변화이긴 한데 너무나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또 아프리카, 남미, 유럽 다 다른데 우리가 좀 특별하게 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한데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차이가 너무 크고 국가 내에서도 분야별로 또 부처별로 기술별로 다 달리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아프리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 변화가 정말 많은 변화를 갖고 오죠. 그렇죠. 일자리 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또 학습하는 배우는 방식도 바꾸고 또 고용 형태도 바꾸고요. 나아가서 기업 형태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과정을 다 거쳐왔거든요. 전통적인 발전 과정을 다 거쳐왔는데 아프리카 특히 개발이 더딘 국가, 개발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플랫폼 노동자, 자기 고용, 독립 전문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아프리카에는 그 부분 직업이 이미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쩌면 일자리 변화, 직업 변화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전통적인 기계적인 시스템화된 물론 서구 유럽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적합할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가 54개 국가이긴 한데 몇 개 국가가 또 주도적으로 경제 인구, 경제력이나 인구, 면적 이런 것을 또 앞서가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화두는 양극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면 이게 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도 양극화가 생기고 기술, 역량, 숙련 다 양극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선진화된 국가들은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견제장치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걱정스럽긴 한데 또 인구 특성을 보더라도 청년 인구가 정말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비공식 부문, 그러니까 정형적인 그 일자리를 할 수 없는 이런 비공식 부문이 많고 또 농업 위주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봤을 때 이런 양극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계획들이 많아요. 그 2065년까지 아프리카 유니언, 아프리카 연합에서 발전 계획도 갖고 있고 각 국가별로도 발전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각종 국제기구에서 측정한 지수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월드뱅크에서는 인적자본 지표, 휴먼 캐피탈 인덱스 같은 경우도 낮게 나타나고 있고 또 ICT 글로벌 개발 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이게 발전은 하지만 여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 양극화 문제는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 프로젝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벌써 2000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협력사업으로 다자간 협력사업, 국제기구 신탁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개년 동안 천만 불씩 지원하고 지금 2차 페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관점을 뒀던 것은 대부분의 선진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에서는 그냥 던져주고 자체적으로 해보라, 자기네들 경험을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 그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고 그 기술을, 역량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개발해 주는, 말이 어렵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은 그 사닥 국가라고 사하라 이남 국가 나라를 해줬는데 정말 어쩌면 이런 사업들이 좀 작아요. 왜냐하면 노동시장 분석해주고 또 교육 훈련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해주고 교육 기자재 만들어주고 교육 교보제 그리고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 만들어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것들을 지금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협력 방법이 기존 시스템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좀 스페셜한 한국형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동자타 소장도 얘기했지만 이걸 비즈니스 모델을 좀 승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간협력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기업도 많이 CSR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또 다릅니다. 기존에 공공부분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OECD에서 오늘도 연사로도 오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만나러 왔어요. 같이 협력해서 CSR 차원에서 뭐 같이 할 수 있을지 같이 하러 갔습니다. 좀도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격차는 필연적이다 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으로 흐르게 되어 물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 지식이나 자본이나 기술이 있는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는 계속 소외되는 계층도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화롭게 우리 그 OECD 파리 협약에서 2005년에 파리 협약에서도 얘기했듯이 원조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너십도 중요하고 허머나이제이션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빈 부분, 틈새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서 이걸 사업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반도국가이기도 하고 좀 파이스트에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대륙 간 국가 간 인력 이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지금 인구 절벽에 맞닿아 있고, 그래서 인구 전략, 인구 구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EPS 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계속 지금 이민청도 만들자고 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싱가포르처럼 일정 부분 특혜 포션을 줘서 들어오게 하자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인력 교류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 중 하나가 자격 상호 인정, 학위 상호 인정 같은 걸 해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같은 IT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또 호주나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우리 나라와 자격 학위 상호 인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인력 이동이 활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위 졸업장 갖고 가서 바로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국가 공공하고 민간 시장이 어떻게 역할을 잘 분담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CSO 쪽도 많이 나와 계실 듯한데, 사실 민간 부분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해서 참여한다 그러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가 사실 쉽지 않은 지금 환경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고 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 잠재력을 안고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지금 이사님도 거기까 이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양극화 말씀해 주셨는데요. SDG 목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달성하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게 지금 인이퀄리티를 이제 양극화가 계속 확대될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묘안이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청년 인구가 지금 뭐 4억 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업이 없었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젊은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직업을, 그러니까 일을 갈 수 일이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 코이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루완다에서 저희가 ICT 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80만 불 들여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스타트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데모데이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판 넷플릭스가 나오고 있고 아프리카판 그 에어비앤비 가 지금 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수한 기부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이제 곧 한국으로 모셔, 그러니까 상금을 일단 드려 한 1,000불 드리고 그다음 한국에서 와서 창업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그 ICT 혁신센터를 한 600만 불 정도 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지금 김철희 박사님께서 민간 참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ICT 혁신센터 만들고 그냥 루안다 정부에 넘겨줬을 경우에는 이게 잘 운영이 안 될 거라는 게 이제 좀 명확하죠.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했던 저희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금 그 이후에 저희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금 루안다 ICT 센터가 ICT 혁신센터가 좀 안착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앤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 인력들이 계속 브레인 드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DG에서도 방점을 두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앤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등교육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아프리카 내 고국에 돌아와 보니 내가 연구할 것도 뭘 또 내가 일할 자리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인력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개도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도 좀 고등교육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아마 초등교육 그다음에 그 중등교육을 떠나서 고등교육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이카는 아세안에서 그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아프리카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러한 포럼들이 좀 아프리카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최근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기는 것도 많겠지만 그 아프리카 현지에서 주변국과 함께해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나눴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베어 프로젝트 하고 있는 다섯 개 나라에서 코이카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직능원과 그다음에 또 유네스코와 함께 그 저희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나누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읍시다. Okay, I'm a little surprised with this room fully occupied. Thank you very much. I hope I am I'm not speaker, just the discussant, by with my presentation. Okay, I'm spending more than 20 years in doing research in African economy. 20 years is a great part of my life. Calculation that my one third on my whole life. Okay, when I just go back to maybe 10 years ago, almost every time when I come back to Korea from Africa journey, the friend around me gave a big hand congratulating on my successful return to Korea, alive, not dead, from Africa jungle. Today, nobody pay attention to Africa. It is a signal of changing Africa I experience. Okay? In the past time, many economists point out that all kind of the problem in the world exponentially compounded in South Africa. It is only old story. Africa is changing. Africa turning point, starting to move. Actually, Africa emerging as a key partner for Korea. Korea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o turn their eyes on Africa, looking for new opportunity in Africa. Five time ago, maybe 10 years ago, Africa potential severely doubted. Weak purchasing power, okay. The political instability, geographically long distance between Korea and Africa, contribute to total ignorance of Africa continent. It's just an old story, Africa changing, say again. As you see this picture, Africa changing. The UK, the famous magazine, Economist, describe Africa as a hopeless continent. But these days, the Economist changes attitude, describing Africa as a hopeless country. Is Africa realizing? I don't think so. I think currently Africa standing on crossroad. They're neither hopeless nor hopeful. Many people report to Africa as a continent of future because the share of the young population is quite high. Some estimate that more than 40% of total population is below the age of 15, the youngest continent in the world. However, the African youth
able to have the future only if enough job is created supporting them. By 2050, 30% of the global youth will be in South Africa. As you see picture, you're surprised with this picture. The young population is on the rapidly on the rise, on the rise. But look at the right-hand picture. Africa still poor. Why Africa so poor? Why Africa so behind, laggin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Africa economy very, very fragile. Heavily depends on export of a narrow range of the primary commodity, making it vulnerable to external condition. Basically, as you see the picture, the African economy integrates, linked with the world economy, with the four pillars, the commodity, the capital price, blue, ODA, remittance. Africa high economy growth actually owed to a high primary commodity. However, since some years ago, the price crash of the primary commodity actually spoiled Africa success storyline. As a picture, the manufacturing sector of the GDP on the decline. We call it deindustrialization. In case of the Ethiopia, manufacturing sector of the GDP is just only 44%, 4.3%. Manufacturing sector very small scale, not creating jobs. There's a problem in Africa facing today. The other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Vietnam, Bangladesh, and India,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y enjoy with a rapid increase of the industrial product compared to the African continent. The Africa industrialization or the decline over the last two decades, as you see a right-hand picture. Also, deindustrialization that happened. According to World Bank, Africa working age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by 450 million people between 2015 and 2035. Where African people are to find their job? What is the answer? I think the answer is industrialization. Industrialization, they hold the key of the job creation, poverty reduction, economic transformation, okay? Industrial development. At this moment, we'd like to raise the question, why Africa failed to industrialize Asia? The region are many. Very countless. Some of them are the physical capital, very poor infrastructure. It's a poor infrastructure holding back Africa economic development. The railroad, port, put in place in colonial times, primarily designed to transport raw material to colonizer, contributing total ignorance inland transportation. As a result, the transportation cost the most expensive in the world. Actually, Africa is a missing link. All right, very interesting story I introduce. The shipping of car from Japan to
Abidjan, the capital of the Cote d'Ivoire. The cost three times that of the moving it from Abidjan to Addis Ababa, capital of the Ethiopia. It cost three times the whole in the African economy. In this situation, how the industrialization can happen? Another problem to facing the Africa today is the isolate of the global value chain. Global, as we know, right, global value chain is the vehicle for boosting industri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job creation, technology upgrade, and also catch up with the richer country. Take example, China, Vietnam, Bangladesh. Those countries are active involved in the value chain, creating the job, contribute to poverty reduction, and the economic transformation. But where is Africa now? Actually, Africa is isolated from global value chain. Actually, Africa located at the lower end of the global value chain. The selling raw material with a little value added, imported from consumer goods from the China, and the India, other developing countries. Why? Africa had no capability to produce the good for right quality, enabled to break into global market. As you see this picture. Currently, Africa is standing in left-hand picture, just selling the primary export, no value added. This is a challenge all Africa facing today. As I talked to my excellency speaker, the human development,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technology, they could not overemphasize. HRD actually had a cross-cutting issue supporting poverty reduction, economic development, improved governance, the reduced aid dependence, they're boosting productivity and the competitiveness. It's very essential for industrialization. Very critical, very important issue to be touched by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Korea. Very interesting the picture. I'd like to see more carefully this picture. The picture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id and Africa development. Two lines go to opposition. This message is very clear. Just financing and support is not guaranteed Africa development poverty reduction. And this background is the famous Zambia, the economist at Columbia University professor, emphasized, if you really want to develop African country, please, please stop the financial support to Africa. It is true that huge amount of money, diverse policy recommendation, that went to the African continent. What happened? That since the African country independence around early 1960s, according to the World Bank report, $1.5 trillion pour into the African continent. However, nothing happened. In poverty reduction,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transformation, industrialization. It is a true story. Talking on Tibet system, actual Tibet, actually the practical, the
avenue, the engine for providing technical skill needed for industrialization. My understanding is that there are many challenges Africa facing concerning OTB system. They're like the outdated material, very non-performing the TBS working, there are many, many challenges are there. The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is that skill anticipation is a miss. We have seen, also I have seen, there are many TBS program designed without systematic anticipation. It is not providing relevant for recipient country. The high risk mismatch actually exact significant economic social cost or level, individual, business, government. It means that the systematic forecasting, anticipating of the future scale needed essential in order to minimize the mismatch between the scale provided by Tibet and the scale needed by employee. The big mismatch happened in Africa very seriously. There are many the methodology, the approach for anticipating. As you see the table, the employee survey, the focus group, graduate survey, the quantitative model, economic metric model. But those the methodology has their own advantage and disadvantage. There is no ideal model how overcome this problem. One of the ideas is that this advantage of the different methodology can be compensated by combining different methodology. For example, combining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approach. It is very recommendable for best practice for evidence-based and robust result. As talked by a speaker, the in Africa labor market is changing. Some of them are technology change, globalization, and Africa content level free trade agreement. Africa content level free trade agreement, actually some months ago, was launched by Africa Union in order to the formation of a single market. It is world's largest free trade area by the number of the country. According to OECD report, if Africa content level free trade successfully implemented, Africa manufacturing sector is projected to double in size and create more 14 million jobs. Another landscape is the China factor. China tried their industrial base relocate to Africa country. As the labor cost in China is on the rise. I think almost the African government I have met expressed thank you very much for China's engagement in African continent.
believing that China can be really good partner. It is no exaggeration that there are all kind of infrastructure in Africa, bridge, the railroad, and the palace, the stadium, all kind of infrastructure actually built by China, the money, contributing to Africa opportunity of industrialization. Of course, there are the pros and cons. China be engagement to African continent. But one of my belief is that China is able to contribute to Africa industrialization. Western countries like UK and USA remain high a lot of China be engagement on the African continent, saying that they are new colonized in the African continent. Very controversial issue. However, it is true that China will be contributing to Africa industrialization. It is the fact I have the seen. In order to reflect diverse and change landscape of the Africa job market, the innovative approach need to be studied, introduced. The one of them is the big data analysis. My colleague, Dr. Huang, is here. He actually is a big expert on the big data analysis. Okay. As you know, right, the big data, the approach to skill anticipation and anticipating is very, very becoming very important tool for figuring out anticipation, the skill need. Big data analysis, the beacons, they collected by many online job advertisement portal. They have the potential to improve skill anticipation and the matching capability. The ability of the big data in large sample size and the higher frequency compared to traditional survey. Thank you very much. 박영우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변화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그 수치가 작지만 계속 세계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밸류체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코이카가 사업을 하든 어디가 사업을 하든 밸류체인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엔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할 때도 이제 밸류체인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티벳 교육에서 이제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다, 미스매칭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실패를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계했던 관계자 또 기관들이 모여서 한번 뭐가 원인인지 한번 그 공유하는 기회가 앞으로의 우리 아프리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들은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구글링하면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조금 부끄러운 얘기는 다 숨어 있어서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서 LG와 함께 직업 기술 교육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부 사이드만 했을 때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텐데 LG가 들어와서 좀 기업가적인 마인드, 좀 효율적인 마인드 측면에서 저희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모두에게 들어오신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R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혹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모두에게 들어온 질문이어서 어떤 분부터 준비되신 분부터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네네. 박 박사님. 아주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예리하신 질문이신데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아프리카라 22년 정도 뭐 이렇게 다녔습니다만은 오늘 세미나가 사실 세미나라는 건 굉장히 형식적인 면이 좀 많고 이게 이제 인포멀 같은 경우는 더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포멀 그 포럼이다 보니까 더 솔직한 얘기를 못 하는데 아마 그것이 아프리카 이슈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만한 원조를 받고서 그리고 이제 IMF나 월드뱅크나 그다음에 이제 양자간 그 돈옥 한출이에서 엄청난 그 policy recommendation 어떻게 하라고 받았지만 이게 변한 게 사실 뭐 거의 없다고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아프리카 갈 때하고 지금 갈 때하고 사실 그 세월에 비하면 크게 이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하셨지만 전기가 도시하고 이제 시골이 굉장히 다른데 그 시골조차도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한 곳도 있지만 전기가 불안정해가지고 수시로 전기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공장을 운영했는데 전기가 이렇게 단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떤 그 생산성을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도로도 이게 일정 부분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이제 뭐가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되려면 서로 이제 모빌리티가 생겨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잘 안 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디벨롭먼트 이슈를 얘기할 때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서로 이렇게 인터럭킹이 다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셔스 서클, 악순환에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아주 동시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250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가난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가난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퍼버티 트랩에 다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 나오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 경로라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발전을 좀 했는데 유독 아프리카만 이제 발전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100개 나라가 이제 독립을 좀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고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역사 경제 발전사에서 한국의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솔직히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다른 뭐 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은 나름대로 발전을 합니다. 아까 소개를 보셨지만 이게 방글라데시 같은 게 아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있지만 여기는 그 의료 산업입니다. 의료 산업이라는 게 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그 통합이 돼서 글로벌 밸류 체인 외국 기업들이 와서 생산을 해서 그걸 해외 시장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고 임금도 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매뉴팩처링 섹터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의류라든가 그 신발 이런 걸 하면서 그걸 해외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용이 생기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인프라도 조금씩 발전을 하고 뭐 베트남 같은 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듯이 이런 개도국들이 이런 그 발전 경로를 쭉 겪어서 갔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그게 사실 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것들이. 네, 박사님 조금 예, 그런 문제가 있다. 예. 정리해 주시면. 이 질문에 네. 보면 네. 인력을 양성해도 일자리가 없는데 취업할 곳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아무리 양질의 고급 인력을 양성해 놔도 산업이나 기업 정책, 그러니까 교육 정책과 인력 정책이 기업 정책과 산업 정책이 같이 가야 이게 불일치가 없어지는 거죠. 미스매치가 없어지는 건데 여전히 지금 엇박자는 나고 있어요. 하물며 국내도 그런데 해외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개발협력할 때 CPS라고 해서 국가전략계획
지원 전략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고 그 나라의 국가 발전 계획 뭐 등등등 또 지역의 가치 발전 계획을 등등을 고려해서 파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같이 묶여져야 된다, 연계돼야 된다. 연계가 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아까 기업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개발협력 인력 이동도 결국은 돈의 흐름, 기업의 흐름, 사람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기업 해외 투자, 해외 진출을 할 때 그 개발협력 플러스 우리나라 무역 정책, 산업 정책, 통상 정책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어요. 사실 정부도 공유 많이 하고 그런데 여전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계를 좀 더 강화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연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100%, 10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교부에서 아프리카 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코이카도 지역 전략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 전략이 신남반 정책 관련해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프리카 그 지역 전략이 2012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 지금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중남미 전략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게 아쉬운 게 이 우리 국가의 전체 전략 안에 예를 들면은 통상 전략 모든 전략이 좀 다 있고 그 안에서 그다음에 개발 협력은 좀 뭐를 하고 그 개발 협력에서 그런 파트너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콘소시를 이루어서 좀 효과적인 그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도 지금 그러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yes, yes, please. Okay, thank you very much. I believe this is where we have to be very honest with ourselves that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has not worked. Africa is so divided into little parcels that the way in which things are going is very competitive. And let's look at the Asian tigers.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had been able to bring in huge investments. It's not been the case in Africa. These are small investments that do not seem to add up. And I believe this is why I mentioned earlier, the partitioning history of Africa still follows us today. And the governments, the governance structure is very corrupt. And therefore, if I have to look at how we can build infrastructure and also ensure that there is industrialization, we need to get partners to work together and not be competitive. There must be collaboration. Otherwise, the money is going into the wrong places. For me, this is what I really feel we must address.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and directing investment for industrialization and not just financial assistance in small pockets here and there. It goes to the wrong places. For instance, you have most of our heads of state who would really invest these monies in the Swiss bank account. Money that should go into the development is found outside. So I believe it's a lesson that development partners must understand. If it's people-centered, they must really work at that level. 네, 감사합니다. 지금 N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 레벨보다는 프로그램 베이스, 이제 각 국가에서 프로그램 베이스 어프로치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고 있는 데가 루안다이고요. 루안다의 부패 그 인식은 부패 지수는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뭐 거의 1, 2등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근데 그 결국에는 루안다 정부가 그 어떠한 개발 협력을 받을 건지도 리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데 하라. 그리고 결국에는 직접 하기보다는 항상 프로그램 베이스 어프로치, 그다음에 그 매스키 펀드에 돈을 넣어서 그 루안다 정부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루안다라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엔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업을 해보면 동아프리카의 상황, 서아프리카의 상황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는 그래도 조금 잘 협력하고 좀 더 저희가 사업하기 수월한데 서아프리카는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동아프리카에서 저희가 베스트 프랙스를 만들어서 서아프리카로 확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엔 소장님께서 많은 한테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yes, yes. It's a discussion for you. Well, I think this i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How long will it take for Africa to reduce the gap? I believe it's a question of will. If our governments are more democratic, if there is less corruption and more investment in people to develop the talents, we would really see development. But frankly speaking, I want to say the level of corruption in Africa is so high that it doesn't go to the people. And this is the reason why I am completely against this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t does not seem to really focus on accountability. We must make our governments accountable. You know, we've seen where you have progressive democratic governments. People are better educated. They are able to really invest and in infrastructure, in industry. Korea was like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1960s. You ask yourself the question, what did Korea do? If Korea, with the same GDP of some of the African countries in 1960, has transformed itself, my question goes back to you. What did you do differently that Africa can learn from? There are resources, huge resources. If we talk about internet, if we talk about technology, most of these come from Africa. If you talk about oil, it's in Africa. Then why is it not developing? The crux of it is corruption. The crux of it is undemocratic, you know, governments. So unless we look at educating for development, Africa will remain the same 20 years to come. And this is the reason why populism is coming up. And young people are taking up this role of saying, enough of corruption. And unless young people and the rest of the world join, because some of the development partners are not helping, why do you give more money to a corrupt government? So that's the truth. And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the way Korea is working with African governments is not necessarily giving the money to the government. It is working with institutions to build capacity. And I think that is the way for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네, 한국은 특히 이제 저희는 차관은 아니고 이제 무상으로 원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아프리카 역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엔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저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기업들한테 가서 투자를 하시라고 해도 이게 사업 단계가 진행이 안 돼서 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하고 싶으나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패를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역량이 좀 강화되지 않나라는 저희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컸듯이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도 저희 좀 방점을 두고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지역적으로 다 일을 하는데
지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다 올라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OECD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저희가 좀 방점을 두고 사업을 하려는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그 발제자님, 토르자님 감사드리고 청중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